행사 시작에 앞서 약 3분 분량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인생 2막을 찾을 수 있는 딱 나이잖아요. 은퇴하고 나오셔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갈증을 저희들이 풀어주는 역할. 여기도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설려다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생학교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이미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인생학교가 좀 고상하던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갈되어가는 저의 여러 가지 마음의 양식들이 활동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많이 채워집니다.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우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왔는데 가르쳐주는 게 없었어요. 이게 뭐지? 난 배우러 왔는데? 60이 되도록 많은 배운 걸 툭툭 건드리면서 꺼내주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노년이 길어지는 삶이 아니고 청년기가 더 길어진 삶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 없다. 그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나에게 50플러스 캠퍼스는 누나한테 느린 여행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하프타임이다. 에너자이저다. 연습장이다. 네, 영상을 통해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이해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 50프로 재단 사무총장 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서울 50플러스 국제포럼 2017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이경희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전 바쁜 시간 중에 다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정말 그 쌀쌀한 가을 막바지에 서울 50플러스 국제포럼을 우리가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선선한 가을 초반, 사실 선선하지는 않아요. 오늘 굉장히 덥다는 예보를 저희가 받았지만
이렇게 또 50플러스 여러 전문가들과 50플러스 당사자들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국제포럼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회의에 오면서 작년 국제포럼을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뼈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인사말을 준비를 해서 작년에 이제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인사말을 쓴 가방, 넣은 가방을 저희 직원 하나가 얼른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이거를 빨리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제가 무대 올라오기 3분 전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주 덜덜 떨면서 그것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악몽이 가끔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어려운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인사말 제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50플러스 세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힘과 정성을 좀 보탰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인생 2막 설계를 위해 4계절 내내 바쁘게 50플러스 캠퍼스로 향하는 50세대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일을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50플러스 세대들은 사회에 공헌하고 다른 세대의 모범이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람일자리나 창업, 창직,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50플러스 세대들의 삶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50플러스 세대들은 동년배끼리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유익함을 나누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차곡차곡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쁘게 달려왔던 인생 전반전을 보내며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해 앞으로 더 길게 더 해야 할 배움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혜와 자산으로 사회에 더 가깝게 다가가 나눌 수 있는 참여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움과 나눔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이가 있다면 두려움조차 이기는 설렘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매번 경험합니다. 함께 50플러스 세대의 가능성을 믿고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를 해주신 50플러스 세대 여러분들과 멀리서 걸음해 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 말씀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마침 국무위원 그 회의가 겹쳐서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의회에 그 박양수 위원장님과 또 김혜련 위원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분들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 모두 모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서울 50플러스 국제포럼 2017년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해 주신 이경희 대표 이사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사를 한 분 더 들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박원순 시장님이세요. 근데 그 일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만난다는 말씀을, 이게 원래 제 멘트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하시면서 제 멘트를 미리 하셔서 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0플러스 국제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잠깐 주변을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50플러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자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50플러스 세대는 어느 때보다, 어느 세대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50플러스 세대의 관심과 열정이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중년층으로 지칭되는 베이비 부모들의 요구는 이전 세대의 요구와는 많이 다릅니다. 매우 독립적이고 사회 참여와 여가, 취미에 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재 50플러스 세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퇴직을 맞으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인생의 이막 앞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 저고용의 경제위기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제위기, 인구 구조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에 50플러스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플러스 세대에겐 앞으로 남은 8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바로 50플러스 세대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배움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50플러스 세대가 열어놓은 가능성의 문은 앞으로 다음 세대가 걸어갈 그런 꽃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서울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음은 50플러스 국제포럼 2017을 이제 축하해 주실 분들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축하 말씀해 주실 분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양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우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한 걸음 발전된 모습이 되어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그리고 우리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서울 50플러스 국제 포럼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해외 전문가들이 앞선 노하우와 경험을 우리 서울시와 공유하기 위해서 서울시 50플러스 국제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그리고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한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계자료를 통한 고령화 예측이 무색할 그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 장수를 누린다면 굉장히 축복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사회가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부족하다면 더 이상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이는 근심과 고통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온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인 빈곤, 독거노인, 노인 자살사고, 노인성 치매질환 등은 고령사회 노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인이 처한 상황은 예비 노인 세대인 50플러스 세대가 겪어야 할 가까운 미래의 문제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불리는 중장년층 50플러스 세대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년계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직과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고용 환경의 질이 떨어져서 중장년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민주화 시대를 이끈 세대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그들 스스로에게도 귀한 자산이며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성인의 교육과 평생학습은 도시사회의 변화 전략의 주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중요성을 인식한 프랑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노후 설계를 위한 인생 설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0플러스 재단과 캠퍼스를 설립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인생 제2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부 캠퍼스와 중부 캠퍼스를 운영한 결과를 살펴보면 커뮤니티가 40개에서 50개 정도가 형성되었고 120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베이비부머 1만 명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21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도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여 서울시가 추진한 50플러스 정책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예비 노인 세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을 보다 가다듬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국제포럼은 영국과 뉴질랜드, 덴마크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치를 알고 연구한 해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모여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또 50플러스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 활발한 논의와 제안이 이루어져서 서울시 베이비부머가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며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과 대안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우리 서울시민들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의 성공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50플러스 재단 이경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여기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양숙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축하 말씀은 역시 앞에 환영사와 마찬가지로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초 저희 재단에서 번역 발간한 책이 있는데요. 앙코르 커리어 핸드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이자 이번 포럼을 공동 주관한 앙코르 네트워크의 운영기관인 미국의 앙코르.org의 마르 씨 알보허 부회장님께서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Greetings from San Francisco and congratulations on the second Seoul 50 Plus International Forum. I'm Marcy Alberher and I'm Vice President for Communications at Encore.org, the organization in the U.S. leading a movement to tap the experience of older adults for the greater good. I'm also author of the Encore Career Handbook, The Guide to Having an Encore Career, that was translated into Korean just last year. That was a pretty exciting moment for me. Imagine my pride when I showed my book, translated into Korean, to my own mother. I love knowing that this book is a resource for Koreans finding their encores, and I hope to include examples from Korea in a future edition of the book. All of us at Encore.org are impressed by the momentum we've seen in Seoul around the value of the 50-plus population to help society, and we're just thrilled to co-host this year's forum. Last year, my colleague Mark Friedman, the founder and CEO of Encore.org, spoke at your inaugural event. He described his visit to Seoul as a glimpse into the future, a city where people are rallying around the idea that our older population can be a source of strength in society and to come up with ingenious solutions for doing that. Our awareness of your work began many years ago when Man-Hee Kim traveled to California to meet with some of my Encore.org colleagues. And thanks to travel and technology, those of us in the US and the Encore movement have really gotten to know so many of you at the Seoul 50 Plus Foundation. My colleague Betsy Worley just last spring traveled to Korea and spoke on your central campus. She was wowed by your high-tech facility and the combination of policy work and practical support you're delivering there. We are convinced that Seoul is a model for what lifelong engagement and practical learning should look like. And I dream of visiting your campus one day myself. The Encore.org team has hosted several Korean delegations over the years at our San Francisco office, and we're now working with a Korean television crew to find some people to interview for a documentary program that will be shown on Korean television. That's pretty exciting. This year you've chosen to focus on learning and engagement, which reminds me of the questions we always get when people think about the value of having a longer life. What am I supposed to do next? How do I know? How do I learn new things? Hearing that you are investing i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gives us even more confidence that you're on the right track. When people ask me if the Encore movement is a global phenomenon, my first response is to mention what's happening in Seoul. We are honored to have the foundation as one of our founding partners in the Encore network, and we will continue to watch what you are doing and learn from your innovative work in making longer lives valuable for everyone. Yes,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 소개를 못해드립니다.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님만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요, 저희 재단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나면 내가 50이 돼서 사회활동을 시작해서 정치까지 하게 돼서 내가 50플러스 재단의 산 증인이자 모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단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그 모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재단 사업을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저희가 모셔야 할 그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오늘 행사 라이브 SNS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유하고자 50플러스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그 말풍선 플러스를 누르면 오픈 채팅, 비밀 채팅, 일반 채팅 이렇게 세 가지가 뜨죠. 예. 거기에 오픈 채팅을 누르시고 거기 검색방에다가 저희 50플러스 국제포럼 이렇게 치시면 그 방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하셔서 의견이나 질문이나 이걸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중에 질의응답 할 때도 그 내용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자료 중에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설문지 끝날 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재단 사업 특히 포럼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제출하면 상품이 간다는 겁니다. 예. 자, 개회식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은 행사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진 촬영을 하고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내빈 분들하고 발표자분들 중심으로 할 텐데요.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퍼포먼스가 있답니다. 예. 그 운영 요원들이 나누어 주시는 포럼 슬로건이 작성되어 있는 피켓이 있죠? 예, 그 피켓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어제도 저희가 그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요. 옆에 직장 회식하는 자리에서 5분에 한 번씩 소리를 지릅니다. 아시죠? 술자리 할 때 뭐 위하여.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저 방에는 밥 먹는 사람들이 왜 자꾸 샤우팅을 하냐. 소리를 왜 저렇게 지르냐. 해서 했는데 역시 그 사진 찍을 때 오늘도 저희도 50플러스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지금 이렇게 찍으시는 건가요? 정혜윤 PM님 이렇게 앉아서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포럼 시작하기 전에 다 지치실 것 같아요. 네. 스마일.